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본다이 이펙츠의 존 애슐리와 공동으로 설계한 극도의 정교함을 갖춘 프리앰프 디스토션 페달 1981 인벤션스 DRB는 개발 단계부터 심플하지만 쿨한 디자인, 다양한 컬러 테마로 인스타그램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유닛이 생산될 때마다 즉시 완판되어 원하는 모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꽤 여러 차례 1981을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 2021년 뉴 에디션 1981 인벤션스 DRB 블랙 크림과 골드 블랙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했어요. 이 두 컬러가 어떤 상황인가. 네. 이미 해외에서는 다 품절이 걸려있는 상태고, 이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사이트에서 먼저 이 제품을 오픈을 했는데 이 판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1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지금 실제로 봤던 컬러들이 네. 오리지널 그냥 흰색에 네. 이제 빨간색 네. 뭐 아 파란색 노란색 이 선에 들어간 게 있었고요. 블랙.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블랙 컬러에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네. 문총 씨가 가지고 있는 게 흰색에 컬러가 네, 들어가 있는 거. 예, 그냥 오리지널 원래 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나왔던 게 그레이 스케일도 다뤄봤었고 네. 이제 하늘색. 아, 그렇죠. 네, 하늘색과 이제 또 흰색에다가 하늘색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사실 뭐 소리는 이미 너무 잘 하시는 거라서 사실 뭐 소리를 뭐 당연히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뭐 그것보다도 이 색깔놀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약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도 아직 못 본 컬러가 되게 많습니다. 맛있어요.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네. 하나가 화이트 컬러의 이 폰트가 약간 그 그라데이션 되는 핑크가 네네네.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있고 지금 보이는 데 있고요. 그리고 요건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올핑크. 올핑크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 올블랙 에디션도 네네. 있습니다. 올블랙 에디션도 있고 지금 또 보니까 아, 뭐 많네요 진짜. 굉장히 뭐, 많이 뭐 있어요.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이제 버즈비에도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입고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레이 스케일과 블랙 앤 크림, 골드 앤 블랙 네. 이렇게 세 종류만 남아있고 나머지 컬러는 다 품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갖고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악기인데 사운드가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81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 당시부터 사운드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출시를 할 때마다 품절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하나의 컬러를 몇 대나 제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를 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항상 출시가 될 때마다 이 솔드아웃이 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이 다소 여러 브랜드들이 몇 있었지만 네. 이렇게 다채롭게 컬러를 적용한 페달이 있었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 1981 인벤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페달은 이 1981 인벤션스 DRB 한 대입니다. 단지 한 대고 컬러 바리에이션을 주긴 하는데 나머지는 다 이 1981과 관련된 굿즈만 그렇습니다. 판매를 뭐 하고 티셔츠, 있다라는 티셔츠, 뭐 모자 뭐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컵도 나왔더라고요. 아, 예, 예 맞아요. 맞아. 컵도 나오고 도시락 나왔어요. 런치박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뭐 이제 스트릿 브랜드의 이제 대명사인 이제 슈프림이 하는 방식의 어떤 부분들을 마케팅한 것 같고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슈프림에서도 박스 로고 티셔츠 맞습니다. 박스 로고 후드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유닛을 정해놓고 그어서 색깔놀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한정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만나볼 이 블랙 앤 크림과 골드 블랙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존의 이 1981 인벤셔스 DRB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젊고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컬러가 주였다면 오늘 만나는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중후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기존의 1981 인벤션스 DRB의 사운드를 위시하면서도 아, 이 너무 뭐랄까 펜시한 느낌이 강한데 했었던 유저들조차 도망가지 못하게 덫을 쳐놨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봤던 다양한 1981 중에서도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에 든다. 아, 안 그래도 오늘 시작 전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블랙 앤 크림이랑 이제 골드 앤 블랙인데 형님이 원픽을 하셔야 된다. 라면 형님 어떻게 저는 컬러?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블랙 오리지널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골드 쪽에 저는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우열을 좀 가리기 어려운 게 둘 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골드 처음 봤을 때도 와 이거 너무 이쁘다 했는데 이 블랙 앤 이 크림 이 맞습니다. 톤이 이거 실제로 이 톤을 보시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 앤 크림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꾸 디자인 얘기만 왜냐하면 사운드는 워낙 너무 저희보다도 많은 사운드를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음에 이후에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디자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보드 위에 1981이 하나가 딱 올라가면 이 그림이 아, 굉장히 이뻐집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메인 드라이브로 이 LPD의 68과 68 디럭스와 이 친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사용 빈도는 68 디럭스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1981을 보고 있으면은 괜히 한번 밟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연주자들이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981 같은 경우는 이 나올 때 사야 살 수 있는 아이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이 저희가 지금 앞서서 TC 일렉트로닉의 이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던 5만원, 6만원, 9만원 시리즈를 먼저 리뷰를 했는데 이 1981이 먼저 나갈지 그 이후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TC 일렉트로닉보다 뒤에 나가게 된다면 없겠죠. 그렇죠. 품절된 상태에서 영상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마 올라와 있는 걸 보신 분들은 벌써 지금 그리고 그 SNS 보시면 이거를 무슨 신발 모으듯이 그쵸? 컬렉터처럼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모아요. 그냥 모아서 그냥 보드에는 기본형 하나 올려놓고 그 색깔 놀이한 것들은 쫙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제 아, 이 1981 관계자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모아서 그냥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제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신발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모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은총 씨가 모으는 신발 같은 경우도 디자인은 하나입니다. 조단 원을 주로 모으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컬러 바리에이션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차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1981 같은 경우도 사운드는 다 동일한데 왜냐면은 심지어 이 브랜드가 못 만드는 브랜드면 이 이펙터와 이펙터 사이에 이 사운드의 급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PC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이제 경우는 애매해지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동일하게 찍어내거든요.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사운드는 완전 동일한데 그 다양한 컬러 바리에이션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다양한 색상의 1981을 모으는 연주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페달이라는 거겠죠. 오늘 저희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기존에 이제 영국 밴드들 같은 경우에 이 실제로 렛을 두 개를 물려서 사운드를 맞습니다. 연출을 하는 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퍼지하거나 굉장히 이제 더티하거나 이런 사운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좋아했던 밴드인데 이제 블러 같은 경우도 그레이엄 콕슨 같은 경우도 이제 렛을 항상 두 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에? 프리로 사용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메인 페달로 사용을 맞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듀스톤 렛이라는 이 제품도 렛에서 아예 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이 두 페달을 왔다 갔다도 들려드리지만은 동시에 눌러서 신명나게 그냥 연주를 그냥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매력을 한번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워낙 사실 저희가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설명 말고 그냥 네. 정말 자유롭게 톤 세팅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 볼게요. 자, 클린 톤이고요. 자, 일단 두 개 먼저 같이 가 볼게요. 시원은 시원하죠. 지금 드라이브가 하나는 9시였고 하나는 네. 11시쯤 되네요. 네, 그러면 독립적으로도 한번 사운드를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노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드라이브를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앞서서 그 QC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팅을 동일하게 해서 동일한 사운드가 나는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체크 안 네, 해볼 수 없죠? 체크를 해볼게요. 아, 그럼 다 12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장 네. 간단한 방법이겠죠? 네, 12시로 해서 올 12시 네, 지금 네 금색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동일한 사운드인데 이 케이스 색상 때문에 열광을 한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뭔가 있겠네요. 이런 느낌인 거죠. 내 건 금색이니까 좀 더 약간 뭐 이럴 것 같아 이런 약간 뭐 그 기분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가 좀 네.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사운드를 네. 만들어가면서 뭐 볼륨은 둘 다 이제 비슷하게 하고요. 네.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건 하나는 프리, 네. 하나는 부스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세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쪽을 네. 드라이브를 좀 많이 낮추고요. 네. 볼륨을 좀 높인 상태에서 연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하. 이 1981 DRB가 이 물론 또 이 본다이의 기술력도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겠지만은 이 해상도
또 굉장히 뛰어난 페달이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듣던 스타일의 이 디스토션 페달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사운드를 분명히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일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맞아요.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빈티지한 렛을 생각하고 이 렛을 복각한 페달이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다소 괴리감을 느끼시는 연주자분들도 계셨고, 이게 워낙 이 고음역대가 잘 표현이 되는 페달이다 보니까 이 바텀 저음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연주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1982를 두 개 물려서가 아니라 다른 부스터 페달들로 해서 이 바텀을 중음역대랑 이 저음역대를 조금 살짝만 보강을 해준다면 이 이상의 디스토션 페달이 드라이브 페달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1981의 인기가 식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그 1982를 썼을 때 좀 처음에 좀 당황하시는 네네. 유저분들의 기타의 특성을 보면 이제 싱싱싱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특히나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네. 움찔해요. 왜냐면 너무 쏘니까. 근데 반대로 자신의 기어가 레스폴이라거나 아니면 PRS 아니면은 싱싱험 뭐 예를 들어서 뭐 싱싱험일 수도 있죠. 뭐 쉐터 뭐 앤더슨 뭐 이런 쪽 쓰시는 분들은 뭐 그 어느 정도 뭐 존서 뭐 요렇게 어느 정도 이런 딱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싱싱엄들은 잘 받아줍니다. 진짜 잘 받아줘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그 험싱엄 슈퍼스트레이트 있잖아요. 거기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험싱엄에서 정말 발군이 확 좀 특히 드러나는 타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레스폴은 뭐 말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깁슨 자체가 이 상징이잖아요. 이 에너지의 상징. 뭐 뭘 줘도 다 잘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깔끔하게 좀 EQ 컴프가 잘 처리된 픽업들이 달린 험싱엄 뭐 기타들은 굉장히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요즘에 나오는 하이엔드 이제 고가의 드라이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샤를 복각했다라든지 다른 어떤 제품을 복각을 했을 때 그 사운드들이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기 때문에 1981 사운드를 원하시면 1981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둘 다 개인량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굉장히 패턴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연주해 주시면 제가 톤을 좀 잡아볼게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원래 예전에 1981 리뷰할 때 이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1981은 두 개 쓰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적당하다 하나를 이렇게 해서 어차피 같은 계열이니까 네.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좀 놀란 게 이게 지금 두 개가 밟았다 한들 지금 개인이 되게 적거든요. 네. 지금 엄청 적게 걸었는데 아까 그 서스테인 맞습니다. 저 되게 다시 한 번만 네.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개인이 엄청 많지 않아요. 이 정도인데 요거 희한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가장 큰 장점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컷, 그러니까 필터죠. 이 많이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가 죽는다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시원하게 치고 나가줍니다. 그래서 중음역대와 고음역대가 굉장히 시원하게 나가는 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에 이 같이 이 합주를 할 때 특히나 이 솔로 연주를 할 때 리드 사운드를 연주를 할 때 굉장히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아무리 이런 바리에이션을 준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걸 굳이 그렇게 모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상징적인 레스폴이나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모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색깔별로 모으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운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컨셉도 확실하고 사운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 바리에이션 마케팅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 저도 그 사진을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 어떤 유저분들 유저분이 그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만 깔별로 모으시는 사진을 찍어놓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깔도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썬버스트 이런 게 아니라 뭐 다프네 블루, 뭐 서프 그린, 피에스타 레드, 그리고 올림픽 화이트, 그리고 그 약간 누리끼리한 거가 빈티지 화이트인가요? 그렇죠. 빈티지 화이트, 그리고 뭐 그냥 레이크 블루, 뭐 그러니까 정말 원색들만 모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연주 자를 떠나서 자기의 스타일과 이런 뭐 자신의 성향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연주자일 수도 있겠지만 아 이런 연주자들은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컬렉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사람한테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담을 하나를 더 붙이자면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된 후에 한 3, 40년이 지난 후 명기로 추앙을 받고 구입을 하고 싶어도 돈은 있지만 재고가 없어서 맞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 이 페달들이 몇 있죠. 근데 이 1981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친구가 단종이 된다면 사용되고 있는 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제작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런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페달이에요. 반대로 뭐 저희가 지금 이 이펙터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 들어간 부품 중에 뭔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하는 어떠한 부족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이 페달은 그쵸. 이제 영원히 다시 이제 신제품으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서두르고 서두르라고 하네요. 네. 시리도 서둘러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이 나갈 때쯤 품질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언제까지 이 어떤 컬러를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집에서. 저희도 계속 보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정말. 최대한 한번 사장님 졸라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실제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1981 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거기서 줘야 받는 거기 때문에 너도나도 찢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저희가 이 컬러들을 출시가 될 때마다 이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1981 관심 있었는데 나는 펜시한 컬러보다 중후한 컬러가 좋아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기회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기 전에 구매 자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깁슨 골든탑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 사시면 됩니다. 블랙뷰티 가지고 있다, 있다. 요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